본격적으로 대파 달걀 덮밥을 만들어 볼게요. 아, 이건 난 이건 오늘 집에 가면 할 수 있어요. 그럼요. 대파 냉장고 달걀, 안에 다 있으니까요. 어, 간장 다 있고 파를 한 대 반 정도, 한 대 반 정도 쓸게요. 대파는 조금 가늘게 네. 좀 이렇게 어슷어슷 썰어 주세요. 제가 그냥 색깔 좀 골고루 네. 하려고 좀 반씩 좀 섞어봤고요. 오, 저렇게 네. 수북기. 지금 이지선 대파님께서 네. 대파를 써줬습니다. 네. 대표님보다 대파님이 더 어울리네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주로 기름을 좀 들기름을 한번 사용해 볼 거예요. 오, 사실 또 맛있네. 참기름은 저희가 보통 많이 쓰는데 들기름은 잘 안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냉장고에 있다가 참기름 한 병 다 쓸 때 들기름 아직도 남아있는 그렇죠.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들기름을 많이 사용을 해볼 거예요. 야, 냉장고 터네요, 진짜. 그렇죠. 네. 냉장고에 들기름도 많거든요. 많거든요. 이제 들기름 한 두 큰술, 넉넉하게 두 큰술 넣었어요. 그리고 마늘, 다진 마늘. 네. 아시죠? 이렇게 하면 또 일단 파, 그거를 파기름으로 만드는 거예요? 아직. 마늘? 마늘이죠? 네. 네. 이게 들기름이 좀 발연점이 나서 금방 이렇게 좀 이렇게 끓어오르거든요. 그러면 아까 썰어놓은 대파를 그냥 다 넣을게요. 어우, 간편하네. 와, 파도 되게 많이 없어지고. 색깔이 참 곱다. 사실 저는 상상은 가거든요, 이 맛이. 솔직히. 진짜? 진짜 맛있는 맛이에요. 뭐가 맛있어? 그러니까 그 일본에서 그 규동이나. 아, 어, 네. 맞아요, 네. 네. 근데 거기는 고기가 들어가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저는 고기랑은 상관없이 그 거기 아, 위에 올려있는 계란하고 파하고의 이 네. 간장 소스가 너무 맛있거든요. 그쵸. 버금 갈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장아찌 국물이 들어가서. 네. 그러니까 보통 그런 규동의 맛은 네. 사실 그 우리 갓소부시라고 그렇죠. 그런 것들로 사실 내주는데 네. 집에서 그걸 갖고 계신 분이 별로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용하는 게 지금 오늘 이 장아찌 국물이었어요. 네. 아, 맞아요. 과연 그 맛이 네. 날 것인데. 네. 이렇게 파가 이제 살을 살짝만 구신 네. 다음에 간을 이제 새우젓으로. 새우젓. 아. 네. 새우젓 많이. 왜 새우젓 하는 거예요? 이게 새우젓이 다음에 쓸 때 달걀하고 맛의 궁합도 좋고요. 어, 맞아요. 그리고 달걀. 달걀찜 할 때도 새우젓. 네. 달걀의 약간 비릿한 맛도 잡아주니까 간을 새우젓으로 하고 이제 파가 이제 술 많이 죽었죠. 네. 그러면 달걀을 바로 올려주면 끝나요. 어? 뭐 달걀을 풀지도 않고요? 통으로 올려볼게요. 통으로? 네. 프라이 하듯이? 네. 어떻게요? 맛이 간다고? 네, 이렇게 하고 흰자만 좀 익으면 바로 밥에 올려서 약간 반숙 느낌. 아, 드실 건데. 어, 너무 좋아. 어떻게 되는 거야, 모양이? 아, 자, 지금 아, 여기서부터가 굉장히 중요한 과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맛간장은 언제 투입되나요? 맛간장은 그냥 한 숟가락 정도만 이 팬이 지금 밑에가 좀 눌러붙고 있잖아요. 둘러 한 번만 둘러주세요. 아, 불맛. 이렇게. 불맛 내시려고. 이게 맛간장이 조금 이제 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불맛이 조금 더 더해지는 거죠. 불맛이 다해지고 그다음에 이 대파나 이 달걀에도 골고루 간이 조금 더 배이고. 야, 이게 지금 향이 어떤 향이냐면 이거 설명을 하면 어디 지나가다가 그냥 식당에서 이 냄새 나잖아요. 그냥 그 들어갈 것 같은데. 맛있는 냄새. 아니 근데 너무 간편하네요. 오, 진짜. 오. 저 흰자가 좀 익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불을 끄고. 근데 대표님. 네. 저희 집 냉장고에는 장아찌 국물이 없었거든요. 그럼 저거 밑에 아, 먹나요? 아, 장아찌 국물이 없을 경우 장아찌를 저희 가게에서 사세요. 네. 국물을 네. 좀 많이 넣어드릴게요. 성공한 대표님. 아. 자, 이제 밥 위로 올라갑니다. 와. 그게 뭐야? 야, 아직 냉장고 틀면 저런 비주얼이 나온다는 게 신기하지 않아요? 야, 그러니까요. 이렇게 해서 이제 끝인가요? 끝이에요. 와. 이렇게 해서 이지선 네. 대파님의 대파 달걀 덮밥이 완성됐습니다. 자, 알토란 포인트는요. 첫째, 대파 겉면을 태워 훈연 향을 더하고 단맛을 올린다. 둘째,
장아찌 국물로 새콤달콤한 맛간장을 만든다. 자세한 레시피가 궁금하시면 알토란 대파 달걀 덮밥을 검색하세요.